자, 오늘 8월 1일 목요일인데요. HLB의 경우엔 그동안의 낙폭흐름에서 벗어나 드디어 이렇다 할 반등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전고점까지 올라오기엔 무리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의 돌파 자리를 위한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HLB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돌파흐름의 경우엔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와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 매집 종목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 어떤 종목도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위치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야 이 돌파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추세의 경우에도 -10%에서 -20%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점은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한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항상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단기적인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언제나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HLB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FDA 재신청 일정이 다시 한번 기사화되기 전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극대화하실 분들은 한 번에 물량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낙폭 흐름과 같이 단기적인 조정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늘려놓음으로써 다가오는 3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며 기사화되는 순간 세력의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 지으면 된다라고 이 점 또한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50%의 수익을 보고 있든 80%의 수익을 보고 있든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했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재신청 일정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승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하므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잔량 비중은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이런 유연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HLB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3개월 전에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때도 분명히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LB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쳐먹어가면서까지 HL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쳐먹어가면서까지 HLB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 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HL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런피그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지난 폭락 흐름 -80%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번 반등 위치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 지난 4월 말처럼 또 고집부려서 폭락크램 정통으로 맞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967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전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HF의 정확한 매매 타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F이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이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난 4월 말 지난 7 고가 위치에 11만 원 이상에서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 위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TE가 실패되면 하한가 두 번은 무조건 나오니 전략 매도로 리스크 관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매도 단계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는 나올 때도 정확한 매도가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 967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들은 두산업특수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